솔리드 스피시비 기반의 전자설계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스피시비는 기구와의 협업에 최적화된 전자설계 솔루션입니다. 일반 전자캐드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며, 회로 설계와 PCB 레이어 설계를 통합된 하나의 설계 환경에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직관적인 회로 설계 기능은 보다 쉽고 빠르게 회로도 설계를 완료하실 수가 있으며, PCB 설계에서의 리지드 플렉스 설계 기능은 PCB 설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CB 설계는 3D 시각화 레이아웃으로 3D 부품에 대한 간섭 확인과 형합성 검토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PCB는 솔리드웍스 제품군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제품 설계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합니다. 내장되어 있는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를 통해 전자설계팀과 기구설계팀과의 실시간 대화형 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추가된 솔리드웍스 PDM 커넥터를 통해 전체적인 프로젝트 파일과 데이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PCB, 솔리드웍스 PDM을 통한 전체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솔리드웍스 PCB로 설계된 윈드메터 PCB이며 해당 데이터를 통해 협업을 진행합니다. 솔리드웍스 PCDM에서는 솔리드웍스 PCB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적인 폴더 구조로 관리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 새 디자인 템플릿 생성을 통해 전자설계 데이터 및 파일들이 동일한 버전으로 저장되어 관리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파일 하나 열어봤을 때 동일하게 A 버전으로 관리되는 초기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기존 PCB는 리지드 보드로 솔리드웍스로 한번 푸시된 상태입니다. 기구 설계자는 보드가 기구 케이스보다 크고 공간 제약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전자설계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설계자는 솔리드웍스 PCB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와 내용을 확인하고, 솔리드웍스 PCB의 리지드 플렉스 PCB 기능을 통해 기존 리본 케이블 및 커넥터 사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플렉시블 PCB에 대한 영역을 지정하여 밴딩 라인을 추가하고 적절한 각도와 반경을 설정합니다. 변경된 설계는 3D 뷰를 통해 플렉시블 PCB에 대한 굽힌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변경된 데이터를 기구 설계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구 설계자는 변경된 데이터를 받고 기구 케이스와 재결합하여 간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각도를 쉽고 빠르게 조절하여 기구 케이스에 맞게 설계 변경을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결합한 모습을 확인한 후 수정된 PCB 보드를 전자설계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구 설계와 전자설계 간의 공동 작업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거버 및 IPC 정보 등 필요한 제조 출력물을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이 출력물들은 솔리드웍스 PDM 커넥터를 통해 솔리드웍스 PCB 내에서 즉각적인 체크인이 가능하여 기존 프로젝트의 위치에 그대로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PDM에서는 협업을 진행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인지합니다. 수정된 파일의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이력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버전별로 설계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솔리드웍스 PCB를 포함한 제품 설계 프로세스는 전자캐드와 기구캐드 간의 원활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도출해내고, 통합된 설계 환경으로 일관된 제조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품 출시 기간의 단축 및 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솔리드웍스 PCB를 통해 전자제품 설계에 대한 혁신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